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용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14.8B 메탈 리포트입니다. 카이사와 나르가 이틀 천하로 떨어졌습니다. 평범한 덱으로 내려왔고요, 너프로 인해서. 자세한 핫픽스 내역은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닌 게 이제 나르는 전용 증강이 많아가지고 전용 증강을 먹은 나르는 여전히 괜찮고요. 카이사 덱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.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. 이제 그 자리를 애쉬, 벨류, 필연, 오케이, 그리고 릴리아 이 다섯 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죠. 첫 번째 덱은 애쉬 덱입니다. 애쉬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와 인피가 가장 중요한 코어고요. 마지막 자리는 거학이나 라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유가 있어서 전역 갑주를 만들 수 있다면 거학을 넣는 게 좀 더 좋은데, 일반적으로는 노틸러스 방템에다가 시감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라위로 챙겨주는 게 보통은 더 좋습니다. 한레벨 이산드라를 뽑으면 좋지만 못 뽑는다면 뭐 아지르 같은 거 두 개 빼고 애니하고 아지르를 써준다면, 그러니까 아지르가 나왔을 때는 이런 플레이죠. 시감이 없이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렙을 땡기고 먼저 그 다음 리산드라를 뽑는 것도 방법이고요. 왜냐면 이 덱 자체가 지금 팔레벨 파워가 세가지고 이렇게 땡겨도 괜찮고, 리산드라를 뽑았다면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9렙에 도착했다면 나르 대신에 세트까지 넣어주면 되고요. 얘를 아펠리오스를 써주고 신드라까지 써주면 9렙은 요게 제일 밸류가 좋습니다. 이 덱은 상징 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상징을 먹지 않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구인수를 먹기 위해서 저격수 상징을 먹었다면 저격수 리산드라까지는 괜찮다. 왜냐면 이제 요게 보통 쇼진을 많이 넣게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AP템을 리산드라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좋아서 쇼진을 넣게 되는데, 사거리가 3이 되면서 저격수를 넣으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나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케이틀린을 쓰면서 4 저격수를 쓰는 게 베스트겠죠. 만약에 도자기를 드셨다면 일라오에 보통 넣고 쓰다가 세트로 옮겨주는 형태가 일반적이고, 도자기는 근데 사실 5 도자기로 쓰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럭스를 빼고 딱히 넣을 게 없어가지고. 도자기 상징을 두 개 먹는다면 6 도자기로 굉장히 강력한 밸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번 시즌 참 많이 보였던 7필연 덱입니다. 7필연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펠 위주로 가냐 신드라 위주로 가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, 이번 패치 이후에는 이제 7렙 3코 확률이 좀 낮아져갖고 아펠 중심보다는 신드라 중심이 더 좋고요.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마방각이나 시감을 챙기는 게 둘 다 힘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둘 다 앞라인에 챙겨주고 신드라한테는 블루 대천사를 챙겨주는 게 보통입니다. 블루 대천사 네셔가 제일 좋은 삼신기입니다. 8렙에 충분히 많이 돌려서 세트를 찾는 게 중요한 덱이고,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징이 하나 있으면 조금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. 세트가 없어도 7필연이 나오면서 그 타이밍에 꽤 파워가 나오거든요. 상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번 패치 이후로는 애쉬를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. 애쉬 2성 찍으면은 애쉬랑 이제 신드라 둘이서 딜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. 4코스트 체력이 버프 돼갖고 잘 안 죽는 것도 한몫하겠죠. 9렙 가면은 어차피 아무만 넣고 끝나기 때문에, 아니면 아무만 안 넣는다면 리산드라 쓰면 되겠죠. 8렙에 충분히 돌리는 게 중요한 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애니 릴리아 신화 덱입니다. 방템은 애니, 공템은 이제 릴리아한테 넣는데 블루 복원 아니면 블루 라바도 넣고 한 자리는 이제 마음껏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온 충격기 애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마딜이라 이온 충격기를 넣어주면 정말 좋고요. 잔나 자리는 나중에 아지르로 교체하시면 좋습니다.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 하나 있으면 정말 파워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요.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신화 상징을 넣어주게 되면 파워가 많이 오르고 8렙부터 7신화가 가능해서 파워가 진짜 많이 오릅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니코가 빠지고 오른까지 쓰는 게 7신화 덱에선 제일 좋습니다.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오케이 덱입니다. 50에 빠졌네요. 50, 케인, 리신 이렇게 세 개가 핵심인 덱이죠. 근데 이 덱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덱 모양이 정해진 덱이 아니에요. 현자도 한 칸씩, 천계도 한 칸씩, 용군주도 한 칸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덱 같은 경우는 귀인이랑 진짜 많이 사용한다. 아, 그리고 이 덱은 사일러스를 쓰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캐리를 다양하게 쓰는 거죠. 케인, 리신, 사일러스 세 개 중에 괜찮은 근딜 캐리가 먼저 나오면, 2성이 먼저 찍히면 그걸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이 덱은 좀 어려운 덱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50이 나온다면 다이아나를 굳이 안 쓰고 소라카까지 넣어갖고 6000개를 받는 게 좋은데요. 50이 없다면 굳이 6000개를 안 해도 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리신을 쓸 거냐 케인을 쓸 거냐 사일러스를 쓸 거냐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. 쓸만한 덱이 정말 많았어요. 1월 덱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이애나 잔나 덱이 많이 올라왔고요.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좀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